AI가 인간을 교육하는 AI 강사도 활발해지려 보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요, 너무 당연한 기계이고요. 당연한 기계로 네. 보세요? 150개국에서 100개국 언어로 전 분야에 대해서 각각의 수준의 질문을 나오면 다 답변해 줄 수 있는, 이게 전 세계 교육 시장의 70% 장악한다. 깜짝 놀라서 그럼 우리 회사는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는 그러면 이제 대표님 생각하시에 AI가 AI가 인간을 교육하는 AI 강사도 활발해지려 보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요, 너무 당연한 기계를 당연한 기계로 네. 보세요? 제가 이제 이 A테크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2016년인데 네. 그때 이제 퓨처 스마트라는 책을 봤는데 네. 이런 게 나옵니다. 2030년에 이게 신문의 헤드라인에 이런 뉴스가 나온다라고 이제 미래를 이제 예측한 건데 뭐냐면 전 세계 한 명의 강사가 분야를 안 가르쳐 다 가르치는 거예요. 네. 뭐 법률, 네. 뭐 경영학, 리더십, 인문학, 뭐, 리더십, 뭐 공학, 의학 다 가르치는 수준을 마음대로 하고요. 맞춤형으로. 그다음에 100개국 언어로. 네. 150개국에서 100개국 언어로 전 분야에 대해서 각각의 수준의 질문을 나오면 다 답변해 줄 수 있는, 이게 전 세계 교육 시장의 70% 장악한다라는 게 이게 미래의 신문일 거다라는 네.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럼 우리 회사는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에테크로 관심 갖기 시작했고, 네. 혹시 더 허란 영화? 저도 지금 허 생각했어요. 허에 저도 보면 그 얘기들을 허 생각했어. 허에 보면 영화, 연애를 잘 못하는 중년 아저씨가 그렇죠, 그렇죠. 맞춤형 연애 중 더 허란 인공지능한테 막 빠져가지고 이제 너무 위험한 상태 되니까 나가라 이제 하니까 뭐 안 나가겠다 막 매달리니까 당신 같은 사람 뭐 40몇만 명인가를 내가 맞춤형으로 다 그렇죠. 연애해주고 있다. 네네.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그걸 지금 저희도 준비하고 있고요. 오. 제가 이제 만들고 싶은 거는 그 아바타 MBA를 만들려고 그래요. 올해부터 네. 시작인데. 네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하버드 MBA하고 세상에는 하버드 MBA하고 아바타 휴넷 아바타 MBA가 있는 거야. 근데 하버드 MBA는 3년 동안 실무 다 안 하고 미국 가서 한 3억 정도 돈을 직간접 기업에 들어갔는데 네. 우리는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 정도 가지고 실시간으로 맞춤형으로 맞춤형으로 업데이트가 실시간 사례가 나오고 네. 자기 뭐 분야별로 다 나오고 실제 학습 이후에 업무까지 도와줄 수 있는 그러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죠. 네네. 아까 그런 세상이 오는 건 확신을 하시는 거네 지금요. 지금 보이죠. 정확하게 그래서 그거를 네. 준비하고 계시는 거고 네. 또. 자, 근데 그 뭐 책에 보니까 이제 세바치안스런 얘기가 있던데 네. 네? 유다시티 네. 이분은 이제 구글에서 자율주행차 만든 분이잖아요. 구글 스탠퍼드 대학에서 강의도 하시고. 네, 그래서 구글 나와가지고 잘 나가는 구글 나와가지고 유다시티라는 교육기관 무크 만드셨잖아요. 네. 이분의 이걸 만든 이유가 굉장히 특이하던데. 네, 네. 네. 그게 있으면. 이제 그 요즘 이제 MTP라는 단어를 쓰는데 Massive Transformative Purpose, 우리말로 하면 세상을 바꾸는 변혁,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변혁. 어떤 목적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요즘 실리콘밸리나 좀 젊은 사람들 특히 이제 요걸 이제 보니까 타쿠나 알람이라고 네. 유대인 쪽에 시작되는데 세상을 바꾸는 거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다 뭐 이런 얘기를 안 하고요 이걸 해서 세상을 바꾸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세바스찬 스런 네. 교수죠. 네. 이분이 이제 인공지능을 집중적으로 연구했는데 오늘 아침에 그랬다고 그래요.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내가 인생을 잘못 살고 있구나. 왜 잘못 살고 있냐 했더니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약한 인공지능, 강한 인공지능 있잖아요. 그쵸. 강한 인공지능이 스스로 의사결정하고 판단하면서 같이 판단하면서 결국 사람을 능가하는 시기, 그걸 이제 싱귤래리티라는, 네, 싱귤래리티 다른 뜻도 있지만 특이점. 특이점을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자기가 지금까지는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특이점을 땡기는데 평생을 바쳤는데 네. 잘못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내가 남아있는 시간 동안은 내가 노력한다고 그래서 특이점이 오는 걸 막을 수는 없지만 늦출 수는 있다. 그래서 이제 세계의 가장 석학인 하버드, MIT, 스탠퍼드의 그런 최고 뛰어난 교수들의 강의를 온라인으로 풀어서 무료로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공짜로 공부할 수 있으면 네네. 이 사람들이 지적 수준이 올라가니까 그게 좀 더 오랫동안 저항할 수 있지 않겠냐. 네네네. 그래서 이제 최초로 만든 게 유대시티라는 MOOC를 최초로 만들었죠.